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한 거예요. 모든 병이 내 내면의 환경, 내 뜻의 환경,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의 유전자가 지배하는데 그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뜻, 이제 우리의 유전자를 꺼서 우리를 병나게 하고 점차로 죽이는 나쁜 뜻이 있어요. 그 좋은 뜻, 나쁜 뜻은 결국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끼쳐서 그 베타 웨이브, 베타파, 나쁜 파를 형성하든지 또 돌연히 그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이래서 실제로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의 정신이라는 그런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쁜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잡신으로부터 온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이제 악령의 결국 우리가 영적 에너지의 존재, 결국 신, 뭐 하나님을 믿든 말든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알고 보면, 와, 나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네라를 깨닫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꾸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속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면 그것은 내 유전자의 해로운, 그리고 내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실 그래요. 많은 경우에, 이제는 좀 그만 미워하고 싶어. 막, 시어머니가 밉다가 보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이제는 뭐요? 미워하다 보니까 내가 괴로워. 내가 결혼하기 이제 좀 그만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미워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거는 내 마음 속에 증오심을 불어넣어주는 영적 에너지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성령을 받았을 때야말로 우리는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이 사망의, 이 죽음의 영적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걸 모르면, 영적 에너지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모르면, 그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런 거를 모르고 일평생을 살다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아직. 그래서,
많은 여성들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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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나 좀 봐가 뭐예요?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데.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러면 이게 심각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무조건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내 생각이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속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 가롯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었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메시아, 구원자. 다 와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하에서 고생하고 있었어. 로마. 그래서 가롯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보내셨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 정치적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정치적인 존재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 영적 자유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면 베타파가 되어서 유전자 자꾸 변질이 돼. 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도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야. 특히 어느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되냐?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T세포를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후닥닥 죽여버리려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도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전자의 프로그램,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 이제 이 T세포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이상한 T세포가 되어버려. 나를 해치는 T세포가 돼. 이게 이제 문제다. 어쩌다가 내 T세포가 나를 해치는 T세포로 변했을까? 그 T세포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기고, 예. 또는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생기고, 또, T세포가, 이 머리카락, 을 만들어내는 목근세포란 게 있습니다. 목근세포를 가서 공격하면 머리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목은 머리에 뿌리 세포가 죽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여기 젊은 여성들 간에 뭐예요? 원형 탈모증. 이게 이제 심하면 전신 탈모증이라는 병도 걸립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속눈썹까지 다 빠져버려. 몸에 털이라고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병이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은 T세포가 공격을 해서, 그런 병이 생긴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다는 거는 알아요.
그까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그러면 뭐는 모르게 아직도 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뭘까? 그렇죠.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뉴 스타트 강의를 아무리 들어봐야 이 영적 에너지에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나오는데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자꾸 증세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현대의학은 왜 어떤 사람은 T세포가 그렇게 변질이 될까? 유전자가. 뭐 같은 나이에 같은 식구 중에서도 전혀 자가 면역병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자가 면역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까? 뭐 살고 있는 환경도 뭐 똑같고 뭐 꼭 뭐예요?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외부적 환경 다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뭐 먹는 음식도 뭐 다 갖다 비슷한 음식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이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영적 에너지의 문제가, 이제 이 T, 우리의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냐. 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은 영적 에너지를 인식하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한다. 왜 변한다? 선택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택은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그걸로 변하는 거야. 그 지금 직전까지 와 있다고. 아시겠죠? 그냥 지금은 선택에서 머물러 있어. 왜? 그 다음 단계는 영적 에너지를 인식해야 될 단계.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을 차릴 것이냐, 정신 없이 맨날 잡생각만 하면서 살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제가 그랬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믿도록, 어떻게? 믿도록.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 뭐 이화여대는 마찬가지죠. 이제 저는 그런 내 마음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자꾸 미드락하냐 그게 이제 체풀 시간에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졸업이 안 돼. 왜 이러냐? 기독교라는 게 과연 이렇게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종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완전 자유야. 아시겠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강요하면 안 되는 신앙이야. 그런데 지금 강요를 하고 있어.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연세대학 졸업하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기도 한 사람이 있어. 예. 연세대학 졸업하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근데 저보고 선배님, 선배님은 하나님 믿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처럼 안티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학을 배우고 유전자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유전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거를 내가 보여드릴게. 동영상. 이거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유전자 이제 구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유전자 덩어리가 있어요. 유전자 덩어리를 여러분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운 염색체라는 거예요. 염색체. 그 염색체는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풀어보면 뭐예요? 실뭉치예요. 유전자는 뭐냐? 그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지금 이게 실뭉치란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각종 유전자, 자, 이게 이제 색깔마다 유전자가 다른 거라고, 뭐 유전자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져야 돼.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그러면 이 유전자, 이게 노란색 유전자, 뭐 이제 파란색 유전자 다 있지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뭐 나는 밤에 지금 자고 있는데 밥도 먹지도 않았는데 뭐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질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유전자만 켜지면 돼. 내가 자고 있는데 지금. 나는 자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자고 있어도 이 유전자는 쫙 켜져요. 왜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고 알아보니까 물론 생기가 오지만 생기가 와가지고 이 생기가 이 유전자마다 이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스위치란 것은 뭔가가 가서 어떻게 신호를 줘야 돼. 꺼라, 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강당에도 저기 입구에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켜라, 꺼라. 그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이제 며칠기라고 불러요. 자, 그 며칠기가 싹 가서 이 꺼져 있는 유전자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어떻게 그 스위치를 꼭 눌러줘. 그러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져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염색체가 인간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에는 23개가 있어요. 그 23개 전체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의 수는 약 2만 이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23개 염색체가 보이죠, 여기? 자.
점점 확대하니까 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실이 나오는 거야. 그 이 실을 점점 더 확대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모형에는 뭐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 그 실제로는 있어. 저런 저 동글동글한 이런 원판처럼 생긴 이 특수한 단백질을 히스톤이라 그래요. 히스톤. 여러분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의사들도 히스톤을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히스톤이라는 게 있고, 이 히스톤에 감겨있는 이 유전자의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예.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예요.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요. 왜?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존재에 그런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야. 왜?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핸드폰이 켜지면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핸드폰에 충전이 됐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 증명이 됐다면 핸드폰 지가 혼자서 충전은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니까 누군가가 충전을 한 거야. 그런데 집안에 그때 자기가 외출하고 나간 사이에 집안에 있던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어. 그러면 그 시간에 마누라가 있었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니까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아는 존재가 있다. 네. 그러면 아는 존재, 상구 몸 안에 간쪽 왼쪽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하면, 하나님은 상구는 자고 있는데 상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요. 김정은이 암세포도 그래서 죽여주고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이 생겼고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 변질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해. 안 그러면 가능하잖아.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상구 몸에 생긴 암세포를 뭐예요?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꺼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었구나. 됐다. 이제 꺼자. 그건 내가, 상구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상구는 모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꺼자. 이제 이런, 이제 이상구라는 한 인간이 의사로서, 와,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이 있고, 신기하네. 그래버리고 지나가 버려. 와, 내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하나님이 뭐요? 있구나. 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와,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럴 때, 그러면, 왜 이렇게 해주지? 그것은 나를 어떻게,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암세포를 하나님이 죽여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왜? 내가 박수를 쳤을 때는 이미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고, 박수가 안 나올 때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감동을 받느냐? 그냥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설악산에 이제 겨울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 겨울은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요. 서울은 영하 8도, 근데 여기는 1도, 2도 이래요. 왜? 이게 바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기후 참 좋아요. 근데 설악산인데 서울보다 더 따뜻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설악산에 대청봉에 첫눈이 왔습니다. 그건 대청봉이고. 이 속초는 아니야. 속초는 바다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도시가 뭐 1.5도만 올라가면 뭐예요? 도시들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마 속초 시내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충분히 높아서 속초 시내보다는 여기가 조금 추워요. 한 1도, 2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와도 여기는 안 들어올 테니까. 하여튼 참 좋은 곳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유전자를 꺼야 돼. 그렇죠. 왜? 암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물론 암세포는 내일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야, 에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탁 와서 여기 있는 요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암세포가 없으니까, 죽여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야 돼. 근데 우리는 언제 켜야 될지, 언제 꺼져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속수 무방비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도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위치에 이 노란색 물질이 탁탁 올라가서 붙습니다. 네. 탁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켜진 유전자가 딱 꺼집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가 또다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켜져야죠. 지금 여기 있는 꺼져 있는 상태의 유전자. 네, 노란색 물질 딱딱 붙어있죠. 스위치에.
그럼 여러분, 암세포 또 생겼다.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다 그러면 정신과에 가야 돼. 네. 몰라, 우리는. 네. 암세포 또 새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야. 켜질 때 어떻게 켜질까?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딱 와서 스위치에 붙어 있으니까 꺼진 거고, 켜지려면 어떻게?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돼. 떼낼 수 있는 사람. 떼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듯이, 그 말은 종교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누가 지배하는 거요? 내가 지배하는 게 돼버리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종교는 싫어요. 종교. 종교적 하나님은 저는 사람들이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생명적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바로 이게 이제 뉴 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도 저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옛날에 느껴보지 못하던 뭐요? 행복감을 느꼈다는 아가씨가 저 뒤에 있잖아요. 왜 뒤를 돌아봐요? 자기인데. 그렇죠. 너무 행복하대. 행복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했다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뻐졌답니다. 밝아지고 이뻐지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이뻐지는 현상이 환해져요.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뻐졌어. 처음에 왔을 때는 죽을 쌍이었어. 온 세상에 그 비참함이 다 자기 거. 그래서 이 뉴스가 참 재밌다니까요. 불이 반짝반짝 켜지는. 생기가 착착 들어. 그게 안 되면 자꾸 끝까지 물어봐요. 박사님, 뭐 먹으면 좋아지냐고. 뭐를 하면 좋아지냐고. 맨날 생기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해도 그게 안 남아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암세포를 죽여야지, 그렇지. 또 생긴 암세포를.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떡 떨어져 나가.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다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또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유전자를 꺼버린 대가요. 이거를 보고 저절로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요? 네. 손자를 보러 온 시골 할머니가 돼버려.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가 참, 서울 자동 장난감들은 다 똑똑하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의 입장이에요. 네. 유전자가 저절로 움직인다,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리처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책을 썼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온 세계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서 읽고 있어요. 그 유전자가 하는, 그 책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노예에 불과하다. 유전자가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우리를 뭐예요? 부려먹고 있다. 거꾸로 하는 거야. 그 유전자는 핵산 DNA라는 물질이에요. 이거 물질이지. 얘가 무슨 이기심이 있고 그러겠어. 그 얘들이 자기들 이기적인 성향대로 우리를 뭐요? 부려먹는다. 그 책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 그 유튜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상당히 존경받는 생물학자도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와,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다. 와, 그러니까 유전자 그 자체가 뭐가 돼버려? 하나님. 왜? 유전자 그 자체가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유전자는 지배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과학자는 뭐예요? 유전자가 우리를 부려먹는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엉망이 혼란스럽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는 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요? 이 유전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건강한 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내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조절시키실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데 뭘 그걸 못합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너무너무나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나는 엔돌핀 같은 물질을 생산하지 않겠다. 나는 건강하지 않겠다. 나는 암 걸려도 좋아. 미운 놈은 미워해야 돼. 그런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 내 말 안 들으면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래도 용서해.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탁 이게 정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강의가 이제 정말로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고. 예.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에 작용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유전자 조절을 뭔가 특별한 치료법이 뭐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비결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인데 왜 못하냐? 왜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뭐예요? 신뢰를 해주지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뢰도 해주지 않고 선택도 해주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제야, 강제.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강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 사실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가론 유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로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딱 보면 이분 같으면 로마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 대단한 힘이다. 왜? 폭풍우가 막 치는데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잔잔하라. 그럼 바다가 쫙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홍해 물도 가르고. 이거 뭐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도 아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고. 이분은 뭐예요? 폭풍우도 뭐예요? 잔잔하라. 그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으면 로마를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댕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은 로마도 사랑해, 안 해?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로마를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론 유다가 어떻게 할게? 로마 군대가 그 예수를 체포해서 사형을 받도록 하면 그때는 예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로마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자기만의 꼼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 꼼수. 그래서 예수가 빨리 로마 군대에 잡혀가도록 내가 어떻게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래서 빨리 잡혀가면 예수는 빨리 뭐예요?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다. 와, 그럴듯한 생각 아니에요? 지금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도 구원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구원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뭐예요? 마음 속에 있는 로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로마가 누구게? 악령이야.
그 악령을 쫓아내주러 온 거지. 로마라는 국가를 멸망시키고, 그건 아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넣어줬다? 사단이 넣어줬다라고 기록이 된 곳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도 여러분 보고도 못 보잖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 네가 예수를 배신해봐. 그래서 로마 군대 잡혀가도록 해봐.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어떻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는 이런. 그래서 그건 이 가룟 유다의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해방.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그 해방이 되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기만의 야욕. 자기가 결국 누구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인간의 무엇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든지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나면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조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복수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나를 뭐예요? 해치는 거야. 왜? 내가 나를, 내 유전자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으니까. 자, 그러면 자가 면역성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T세포가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는 병을 일으켜. 자, 그래서 자가 면역병은 이 변질된 나의 T세포가 내 콩팥을, 신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에 걸려서 나중에 콩팥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혈액투석을 받아야 돼. 자, 이제 이런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래서 우리 온 몸에 사람에 따라서 각종 부위를 공격을 하는데 어느 부위를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 그 질병이 자가 면역병이 생기는 원리는 어떻게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은 나의 T세포, 나를 살리려는 T세포를 그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어떻게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딱 보니까 맞거든? 그러면 현대의학계는 그게 왜 그렇게 변질됐냐? 그 원인을 알면 원인을 이제 해결시켜 줄 텐데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제 악령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존재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가 자꾸 콩팥을 공격하네. 눈을 공격하네. 관절을 공격하네. 그러면 의사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어? T세포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T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무슨 치료라 그래? 그 약을 줘야 돼. 면역 억제.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응? 자가 면역병은 다 뭐 면역 억제제로 치료해야 돼. 나는, 여러분, T세포라는 세포가 어떤 세포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세포인데. 그러면 T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겠어? 약해지겠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훨씬 더 높아지는데? 그 짓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환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고 유전자가 켜지고 생기를 받아서, 그래서 낳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의사로서의 뭐예요? 보람이지. 네. 그냥 면역억제제, 자가 면역병 면역억제제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고 면역억제제를 주고 치료해야 되니까,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약한 의사 선생님들은 막 그대로 사세요. 그런다고. 왜?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긴 아프거든. 네. 그리고 그 면역 억제제를 처방한다고 해서 이 병이, 이 T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안단 말이야. 그러나 그냥 마음이 강한 의사잖아. 무조건 그건 면역제 처방. 처방. 그럼 뭐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 그 약 부작용입니다. 뭐 이래 버리고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럼 손해 보는 건 누구요? 환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딱 알아야 돼. 항암 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치료인지. 항암 치료나 다 이게 뭐예요? 면역 억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키는 치료가 항암제입니다. 방사선 치료예요. 면역이 약해져서 내가 암에 걸린 사람한테 면역을 더 억제시키는, 약화시키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암은 치유는 안 되고 뭐예요? 관해만 되는 거야. 나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나 실속은 뭐예요? 더 약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암이 줄어졌습니다. 암 덩어리가 사라졌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박사님은 참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여러분. 그 환자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자기 면역력이 바닥이 난 줄은 모르고. 그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환자의 건강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결국 나오는 결론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뉴스타트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네. 그러니까 암 환자를, 자가 면역병 환자를 치유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해줘야지.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하려면 생기밖에는 없고, 그 생기를 받게 하기 위하여
기본 여건 여덟 가지를 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생기밖에 없구나. 즉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간암 말기에 걸렸어. 젊었을 때부터 B형 간염 환자로 오래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술 먹고 그래서 결국 간 경화, 간암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캐나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암으로 간 경화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간을 갈아 끼는 수밖에 없다. 간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뉴 스타트를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우연히. 그래서 강의를 듣고 밤새도록 들었대. 마누라하고 같이. 그 이 부인도, 당신, 여보, 당신. 이렇게 하면 낫겠다.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어. 여러분, 간 이식을 했다고 간암이 낫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간암 말기가 돼서 말기라면 간암 세포는 온몸에 이미 퍼져 있게 아니게 퍼져 있어. 그러면 새 간을 갖다 붙여주지? 어떻게 되게? 새 간 속으로 온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어떻게 또 들어와요. 그렇게 자동차 고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탁 시켜놓으면 또 몸 안에서 T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게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이란 건 어떤 반응이냐면 T세포가 남의 간인데 이거 남의 거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non-self라 그럽니다. 셀프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non-self를 T세포들이 인지를 하면 T세포들은 non-self를 공격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T세포들은 바이러스도 non-self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걸 이건 나가 아닌 것을 공격하는 것이 T세포야. 그러니까 T세포들은 이거 우리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공격을 해서 그 이식된 콩팥이나 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간 이식을 받고 나면 또는 콩팥 이식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게? T세포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를 또 한다니까.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질병 치료가 엉망이 돼버려. 이거를 치료하다 보면 저게 문제야. 저거를 치료하다 보면. 저는 옛날에 알레르기 의사로서, 미국에서. 자, 보세요. 기관지 전식 환자에게 전식약을 먹이면 처방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또 이 환자는 혈압 올라갔다고 자기 내과 의사한테 가서 혈압이 올라갔다 그래. 그러면 혈압 강화제를 또 더 올려줘. 그러면 혈압 강화제를 올려주면 전식이 더 심해져. 엉망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하면 이 사람은 약을 자꾸 더 먹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 가서 혈압약 더 먹어야 되고 더 올려야 되고 그런데 혈압 강화제를 쓰면 알레르기 약을 더 먹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천식이라 천식약밖에 준 게 없어. 그 혈압이 올라갔어. 그러면 혈압의사한테 가. 이러고, 배구공 떠넘기듯이, 이러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학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세포를 만드시고 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드신 분의 계획하고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뉴 스타트가 얻어 걸려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대박이라 그런다, 정말로.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종류의 뜻을 품으면 내 T세포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할까? 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 내면에 어떤 생각, 어떤 뜻을 품었기에 내가 이렇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들은 자가 면역병에 전혀 걸릴 확률이 없어요. 어떤 여성들이게? 지 고집만 피우는 여성들. 그러면, 그런 여성, 그 가정에서 누구가 자가 면역병에 걸리게?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자가 면역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그런 마누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가 절실히 필요하지. 그래도 이해하고, 자, 여러분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주면 뭐 당장 뭐 하자. 그 이혼이란 말이 왜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이혼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나는 결혼할 때 뭐예요? 나는 끝까지 모든 난관을 무릎속으로라도 내가 100년 가약이라 그러잖아. 한 약속은 뭐예요? 지킬 거야. 그래서 내 입에서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쉽게 뭐. 그러니까 근데 남편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해서, 여보, 내일부터 우리
헤어집시다. 이러면 저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진짜. 나는 진짜 아니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야. 야, 그럼 내일부터 밥은 어떻게 먹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이번에도 밥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주지 않으면 이거는 못 살 거 못 살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거야.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근데 여자들 중에 내성적이고 이 막 공격적으로 막 퍼붓고 이런 성질은 안 걸려요. 퍼부을 줄도 모르고. 속에서 뭐요? 확 눌러야 돼. 그래서 누르고 이제 그렇게 속에서 맨날 누르고만 살려니까 죽을 지경이야. 좀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자들도 이제 뭐. 시어머니가 막 힘들게 하는 그 며느리들이 이제 동창들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욕을 막 하고 그런 여자들은 장암에 안 걸려. 근데 그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는데, 예, 네, 거기 한 여자가 있는데 주로 이뻐. 사람들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이쁘다! 이쁘다! 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뭐게? 착하다!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착하게 생겼냐? 이제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 나는 이뻐야 되고, 뭐예요? 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안착하다는 속은 보니까 별로 안착하긴 한데, 안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죽음은 무릎속으로라도 뭐요? 착하고 이쁘게 유지를 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 힘드니까 뭐요? 속으로는 또 뭐요? 아이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끝까지 살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 그 인생이 힘든 거야. 그 착하고 이쁜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다 예쁜 거네 그러면. 예, 예. 그거는 이제 이런 성격. 예, 이런 성격의 유형은, 성격 유형은, 암 환자하고 비슷해요. 암 환자들도 되게 공통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왜? 착해야 돼. 왜 착한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고, 그 다음에 뭐요? 우수해야 돼. 맞아요. 네.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완벽주의. 그래서 일을 누가 맡겨주면 뭐예요?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그 완벽하게 내가 볼 때 내가 완벽하다 싶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암 환자들은. 왜? 내 수준이 따로 있어. 내 수준에 맞춰서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가 않고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이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힘들다는 말도 잘 안 해. 왜? 나는 해낼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부엌이 엉망이야. 그러면 갔다 와서 뭐 맨 그 부엌이 더럽고 엉망이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막 그런 걸 또 못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해주면 남의 집에 가서도 막 설거지 해주고 막 그래. 아시겠죠? 그래놓고는 또 돌아와서 그 건연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못 견뎌. 제가 어쩌면 이렇게 잘 알까요? 어쩌면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그런 성질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도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하나님 탁 만나고 뉴스타트 탁 시작했을 때, 그 미국 뉴스타트 그 센터에 이제 돈 버는 기업 다 병원 집어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뉴스타트 시작했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뭐 지위고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는 의사가 최고죠. 최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의사가 환자를 받아서 뉴스타트를 잘할 수 있도록 탁 밑에서 받쳐주는 직원들인데. 그 이제 우리는 이제 학력이 제일 높고 사회에서 돈 많이 벌면서 살다가 이제 그 들어가면 집이 고가 없어. 월급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응? 똑같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체 거기에 이제 학교도 있었고 뉴스타트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그 이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참 좋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있으니까 한 200명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끼에 200명이 먹어보세요. 설거지 거리가 대단해. 그러면 우리 의사들도 그 설거지 배정표가 딱 있어. 그 설거지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설거지 할 때 제일 미운 놈이 어떤 놈들이냐 하면, 밥 먹고 접시 안 갖다 주는 놈이. 아니겠죠. 그 저는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김병원 씨가 설거지 하잖아요. 김병원 씨가 제일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제, 전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접시를, 이제, 늦게. 그래서, 막, 김병원 씨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살았다. 이제, 다 끝나고, 고무장갑 벗으려고 할 때, 가져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막.
그런 성질이, 예. 네. 그런 게 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격대로 병 걸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의 그 어떤 면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T세포가 이렇게 변질돼서 나를 공격하는지를 파악을 탁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의 그 사고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안 했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도 터놓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 옛날 상고하고 옛날 상고는 웃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항상 뭐요? 내가 최고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만 있어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오라. 그래서 그렇게 항상 혼자서 옳기 때문에, 예. 말도 잘 안 해. 다른 사람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시시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사님 옆에 가면 찬바람이 돈다. 요즘은 제 자신이 많이 편해졌어. 좀 그거를 내려 뭐요 놓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뉴스타트를 하고 나는 설거지 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나도 설거지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만나면서부터 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뭐예요? 확 바뀌어. 옛날에는 벤츠 아니면 그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댕겨. 그런 사람이었어. 제가 옛날에 어떤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제가 이제 병원을 해도 다 환자들 많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기생들 이제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막 제일 비싼 술도 있고 막 제가 그때 술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술 있거나 하게 취하면 무슨 소리를 한 줄 아세요? 무슨 말을?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응? 내가 중고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면, 그 왜 살아? 죽지. 그 개소리 아니야, 그거? 그런 소리를 제가 당연한 것처럼 했다고요.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미친 놈이야 그렇죠. 그게 미쳤었어 그때는. 그때 막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좋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다 정리가 조금씩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생각이 다시 정리가 하나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가까이 가면서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됐대 자연스러운 아직도 그 본성은 여기에 뭐요 있어요 아시겠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편해졌어. 네, 편해졌어. 그래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미워 죽겠대. 그런 사람들 많아. 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수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내가 밉대. 지옥이야, 그거, 지옥.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탁 받아들일 때 생각이 달라져. 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2차 감염병에, 이제 제가 이 병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났다.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이제 이런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저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